큰일 났어. 치아보험 끝판왕 엔사 치아보험.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고 보장한도는 매우 좋은 엔사 치아보험이 4일 이후에 판매가 종료됩니다. 종료.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4일이냐고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네, 4일밖에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요, 이제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엔사 치아보험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은요, 보장이 축소나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판매가 중단이 되는 건 거의 이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요, 어느덧 18년 동안, 진짜 오랫동안 보험을 했네요. 18년 동안 보험 경력을 쌓이면서 이렇게 단칼에 칼로 무배듯이 치아보험을 삭제 그리고 판매가 종료가 되는 건 정말 이례적이란 거죠. 자, 엔사의 치아보험 왜 판매가 중단되었을까요?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울 수 있는데요. 특히 엔사 치아보험은 타사 대비 보험 지급이 정말 잘 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M사 치아보험 3년 전에 1년 이후에 100% 그리고 보철 200만원 보존 뭐 50만원까지 된다는 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판매했지만 가입하고 나서 판매가 종료가 되었어요. 근데 보험금 지급 청구하면은 거의 100% 이상 정말로 손사가 100% 나와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는 거 많은 우리 계약자분들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N사 치아보험은요, 우리 L사 생명 우리가 동일하게 서류만 제출해도 띵동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안 나가고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정말로 잘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농협 치아보험이라는 거죠. 자, 생명보험에 라이나 생명이 있다.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좋고 보험금 지급 잘 되고 손해보험 쪽에는 농협 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잘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일찌감치 몇 년 전부터 손해보험은 서로 단합을 해서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는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존치료는 뭐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보칼, 레진 같은 경우는 20만원으로 손해보험이 단합해서 보장 축소가 된지 거의 3년 정도 되었어요.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특히 치아보험을 한 개, 두 개 가입한 사람보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 가입한 사람들이 유질도 안 좋고 보험금 지금 거의 정말로 역선택, 모럴 해저드, 그래서 어떠한 목적으로 보험을 몰아서 가입해서 보험금 청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계 한도를 직원제는 보철 200만원, 보존치료 80만원으로 제한을 시켜놨죠. 웬일이야. 농협 치아보험요, 보철 생손보 업계 누적 300만원, 보존치료 업계 누적 120만원, 타사보다 한도가 더 높고 50대, 60대는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는데요. 40대 전에는 오히려 라이나나 다른 삼성화재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한도는 임플란트 150, 크라운 30만원까지 가입이 된 시간이 단 4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 치아보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라이나나 농협 같은 경우는 보험 청구할 때 조사, 서베이죠, 나중에 보상까지 직원이 나가면 따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고 따로 고용비를 줘야 돼요. 근데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우리 라이나나 농협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보험 청구하면 조사 안 나가고 지급해 주겠다. 물론 손해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신계약을, 그래서 더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농협 치아보험을 라이나 생명과 반대로 치아보험이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GA, 특히 피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악이용해가지고 치아보험 6개, 7개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에서 우리 농협 관계자에 의하면 3,000% 몇 프로요? 3,000%라는 막대한 손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일찍이 다른 채널에서는 다
가입이 안 되고요. 오로지 보호망 채널에서는 3월 31일까지 앞으로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은 정말 많이 가입을 시켜드리고 보험 청구할 때 저 보호망이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마주 싸우는 사후 보상 관리에 책임지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